수습 기간 중인 15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막았습니다.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줄 모르고 아들의 수술비를 보내야 한다는 어르신의 설득한 끝에 노부부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는데요.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하게 뛰어온 경찰이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말을 겁니다. 사는 곳을 물어본 뒤 곧바로 송금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보낼 수가 있어요. 어머니 사는 곳이 어디냐? 지금 동네요. 근처 바로 앞에 지금 주거지로 가고. 동네에 사는 70대 A씨가 아들이 아프다며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은 건 지난 7일 오전 11시쯤. A씨는 곧바로 돈을 인출하러 갔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인 B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미 900만 원이 인출됐고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 올해 1월 임용된 최우영 순경은 20여 분 동안 끈질기게 통화를 시도해 A씨가 있는 은행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A씨를 설득해 송금을 막았습니다. 처음엔 저희 말을 믿지 못하셨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경찰관님을 알려드리고 아드님의 신변이 확보 안전하다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마지막으로라도 저희 말을 믿어주셔서. 새내기 경찰관의 끈질긴 노력이 전화금융사기를 막고 70대 부부의 소중한 재산까지 지켜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